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불고기 도시락이 아니고 다른 거, 오뎅인가 뭐 다른 거였는데. 메뉴를 바꿔놨어. 치사하게. 불고기 도시락. 자. 어미 이야기다. 이 녀석이야말로 레슬링에 고기 좋아하고 덮밥 이런 거. 쾌걸 근육맨 아니야? 어, 해봐, 해봐, 그래, 해, 해. 해, 해. 나 체력 깎여있나, 혹시? 불안한데? 아. 으자, 자, 헤이! 깜짝이야! 오, 어성이하네. 하나, 둘, 셋. 와, 그거, 저걸 또 피한다. 아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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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 뻔했죠 방금? 잡히지만 않으면 돼. 아, 얘 소용이 없어. 아니 저걸 해도 그다음 막아요. 미쳤다. 아까보다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지금이죠? 와, 스웨이가 짧아서 도망을 못 가 진짜. 와. 너무하잖아 이거 진짜. 됐어.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잘하면. 안 돼. 안 돼. 야야야, 그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우와! 아, 나 피 깎였어 방금. 졌는데 이거. 아, 진짜 어렵다. 장난 아니야. 난이도 미쳤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아마 나 지금까지 근데 능력치 안 찍었다 또. 능력치 올리고 나서 안 찍었다 또. 이 자식이 진짜. 야. 방으로 갈까? 방어력, 방어력. 레벨 두 개 다 2 됐다. 2 됐으니까 이제 아까 저것도 되겠네. 아, 근데 모아야 돼. 아, 이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 다시 한번 왔다. 이번에 만약 진다, 아, 다른 거 하면서 노가다 좀 하고 다시 와야겠다. 체력 올리라고. 사실 다른 놈들은 체력을 먹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얘가 체력을 못 먹기 때문에 얘만 딱 문제야. 딱 얘 때문에 체력 올릴 수도 없고 얘 혼자 때문에. 잡아. 모든 게 안 통해 이 녀석은. 아니야. 잡아! 지금 잡아야지, 그래. 해서, 한 대 치고, 잡고, 하나, 둘, 셋. 얘 푼다, 이제. 와, 저거 잡히면 안 돼, 진짜. 걸렸다. 아, 지금은 약해요. 근데 얘가 이제 피가 좀 깎였잖아? 이제 엄청 강해져. 아까도 그랬지. 그렇지! 뭘 갑자기 왜 이렇게 쉬워 이거? 아니 뭐, 근데 뭐 때문에 이게 뜨는 거지? 내가 뭘 눌렸길래? 이렇게 하면서 끝! 잘 가라. 아, 뭘 갑자기 쉬워? 뭐야 이거?
이거는 내가 공격력이랑 그 방어력 올려서 이긴 게 아니고 어떻게 제가 바보같이 굴었어요? 아 이게 모으면서 밑에 스웨이도 하면서 방어까지 누르면서 저거 로건 있죠 로건 로건까지 동시에 한다는 게 진짜 힘드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어 호랑이 떨고기 이거 뭐야? 호쾌 던지기 애극. 아닌데? 매우 호랑이 떨구기 그거 준 게 아닌데? 뭐냐? 아 진짜네? 사이클로스 오바에게 받은 책 읽으면 매우 호랑이 떨구기 매우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약한 거 같은데 일단 배워보자. 적의 멱... 아 뭐야 아니잖아. 아 진짜 적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구사하는 기술. 적을 짓밟고 어깨에 짊어맨 적과 함께 단번에 쓰러뜨린다. 그럼 이거는 굳이 벽에 안 가도 그냥 쓸 수 있는 거네? 또 모르겠다. 그거 헷갈리게 진짜. 적의 목을 붙잡고 있을 때 구사. 아 이게 등 뒤에서 잡아야 돼 이거는. 딱 보니까. 아니면 말고요. 하루카이 구슬 이거 뭔데? 아 맞다 나 이거 팔면 돼요. 나 돈 많아. 이것도 다 팔면 돼. 그지? 경험치 기구가 100 올라... 엥? 이런 게 있었어? 먹어야지. 책 씹어먹기 됐다 가자. 또 올게 내가. 아 피 채우고. 어 여기 뭐 있는데? 어? 거기 당신 멋진 추억을 남기고 싶지 않나요? 뭐? 추억? 뭐지 당신은? 이런 실례. 피른저는 최근에 오픈한 촬영 스튜디오에서 점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께 저희 가게를 알리기 위해 선전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 잘했어. 예? 아니 손님. 저희는 그런 가게가 아닙니다. 오히려 손님은 촬영하는 쪽이죠. 응? 그래? 저희는 귀여운 여자아이를 촬영하는 가게입니다. 이거 뭐 설마 내가 촬영하고 나서 경찰한테 붙잡히는 그런 스토리는 아니겠지? 다 덤탱이 씌워가지고. 오. 물도 끝내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찰칵하고 한 잔. 어떻습니까? 일단 가보지 뭐. 내가 잡히는 게 아니고 키르가 잡히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럼 이렇게 하죠. 첫 번째는 선전을 겸한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야 돈 받으려 했어? 돈 받으면 안 하려고 했지. 무료면 갑니다. 헐 잡았다 요놈. 아 교코 준비됐어? 그럼 이 사람한테 서비스 해줘. 하이 교코 이름 좋아. 안 가시는 게 안 가면 안 돼. 근데 서브캐라서 하긴 해야 돼요. 실제였으면 안 가죠. 실제면 내가 갈 것 같아? 그래요? 뭐야 안 보여주네? 이런 씨 아닙니다. 안 보여줘야지. 순진하네요. 마음에 들었어. 특별 서비스. 난 고래와 마사카. 뭐야? 참 멋지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뭐 나름대로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섬님과는 오랜 인연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또 찾아주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는 거 봐서. 자 여기서 뭐 할 수 있는가 본데. 잠깐만. 아니 네가 눈초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눈초리길래 내가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들어왔어. 단어 선택. 뭐지? 아 깜짝이야. 누구 고를까요? 뭐 하는 건지 전혀 난 모르겠는데 난 들어온 와본 김에 한번 해보죠. 진짜 사람이야. 오른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죠? 얘 해볼게요.
헐. 한 3만 엔이면 나 안 알렸는데. 3천 엔이네? 자, 일단 뒤에를 잘 살펴보시고요. 예. 좀 이제부터 누를 테니까, 예. 조심하시고요. 만약 집에서 가족분들과 같이 있다면. 뭐, 별거 없겠지. 예, 뭐, 별거 있겠습니까? 요로시크 타눔. 어, 뭐야? 이라시아마세, 리나데스. 내가 못 움직여.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예. 오늘 잘 부탁드려요. 내 이름은? 일단 자기소개해야지. 내 이름은 기르다세. 기르요. 부탁해. 시마타. 어, 뭐야? 어, 시간 지났어. 아, 미친. 뭐 이렇게 빨리 눌려야 돼, 이거? 촬영 시간이니까, 오늘은 많이 찍어주세요. 그래요. 아줌마, 목소리가 오늘 잔뜩 찍고 가세요. 마음껏 찍어도 된다니. 마음에 드는군. 잘한 것 같은데? 철컥. 그러자, 시작해볼까? 기니트 포즈가 있다라 유테나? 괜찮아. 마음에 드는 포즈? 우리만의 우리만의 포즈를 잠깐만 섹시할 걸 만들어 볼까? 아, 아니야 이거. 일단 옷을 예, 바람직하게 입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19금까지는 아니네요. 그렇죠? 잠깐만. 처음에 이런 느낌이려나? 갑자기 좋은 포즈를 취해주는군. 말구나. 아, 왼쪽 위에 저거 하트를 채워야 돼. 딱 보니까. 능숙하네. 뭘 능숙해. 그래서 조금 서비스 시켜볼까나.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살짝 서비스라면 조금 더. 저 잠깐만. 아,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아니 살짝 말 되지 않아? 서비스라면 조금 더 풀어쳐줘. 이거 말 되는 것 같은데. 누구였다? 아니 프로헤쳐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일 말 되는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들 못 맞는 남자란 원래 짐승이지. 그럼 덩어리야 이곳에 마구니가 가득하고. 소나 말구나. 그래, 성공. 뭐 했지? 헐. 소리였더라 기구께도 뭐또 사진. 나 다 채웠잖아. 그러면 아슬아슬한 포즈를 취해줘. 됐다, 성공. 크, 잘하죠? 뭐 시간. 내가 여자 마음을 잘 알지. 次 기대 그랬더라. 아, 끝났어. 뭐냐? 포즈 취해준다며. 성공. 완벽한 클리어.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거 풀리겠죠? 봐봐. 맞죠? 네,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깨면 여기, 여기 깨면 여기. 딱 그거네요. 이걸 보고 잠이 깼습니다. 괜찮았어. 뭐 그렇게 선정적이지도 않고. 와, 이런 좋은 곳이 있었다니. 여기 어디지? 나가봐야지. 나가면 어디가 나올까? 여기 어디야? 이라시아이마세. 여기 용과 같이 육에서 봤던 곳인데. 여기서 싸운 적 있어요. 야. 잠깐만, 여기야? 여기였구나. 아, 내려가야 되네. 여기 또 뭐야? 그라비아. 미친. 아까 거기구나. 미안해. 내려가. 어디지? 아, 그라비아 스튜디오. 허허. 잘 알겠어. 바로 아래에 퀘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19세인가? 거의 19세에 가깝긴 해요. 예. 근데
유튜브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19세를 안 걸어. 이제 걷는 사람 못 봤어. 괜찮아. 야, 형씨 강해 보이는데. 하지만 고수 위에는 더 고수가 있는 법. 응? 설마 이거 주차장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내 주먹 피하기 아니야? 몰라? 시대에 뒤쳐졌구만 형씨. 이 근처에서는 유명한데. 나는 공격을 피하는 게 맞네. 쓰러트려보슈 라는 걸 알고 있어. 쓰러트려보슈. 30초 동안 내가 한 대라도 공격을 적중시키면 3만엔을 준다는 장사지. 내가 적중시켜야 돼요. 가보자. 뭐? 지금 근데 키류가 너무 그 공격이 느린데 과연 맞출 수 있을까? 단단다라. 200전 200승이 무패전설이라고 오늘 1패 하겠네. 5,000원이요? 네. 넘겨라. 오, 뭐지? 여기저기 뭔가 시작되는 모양이야. 재밌어 보이는데? 보고 갈까? 준비됐어? 맞아. 헛! 흠! 흠! 뒤! 킷! 우와! 뒤! 흠! 앞! 옆! 갑자기? 갑자기 이거! 일로 와봐! 잠깐만, 여기서 하면 안 불리해요. 여기서 하면. 안에서 해야 돼, 안에서. 아, 근데 이미 늦었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맞은 거 아니야, 방금 솔직히 그거? 그거, 맞은 거, 잖아? 여기서, 됐다! 아! 맞다. 와, 이겼어. 원래 여기서 하면 안 되고요. 저기 자동차랑 자동차 사이가 있거든, 좁은 곳. 거기서 하면 돼. 와, 스바라시! 스테키! 한 대 맞췄는데, 이름 된 건가? 기렸자. 근데 얘 존나 센 거 아니야? 저걸 맞네. 3만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가 해볼게. 너희들 못 맞춰. 자기들 해보는 게 어때? 야, 나 덕분에 홍보됐다. 홍보됐어. 내가 홍보대사야. 돈을 좀 더 주지 그래. 아? 그치. 에이, 바보 같은 놈. 이 기세를 이 기세로 계속 갔어야지. 자, 여기 깼고 또 아래에 또 있네요. 이 밑으로 가면 점퍼가 나온단 말이에요. 에비스야 점퍼. 그 내 물건 파는 곳. 여기로 가면서 여기 오른쪽에 또 가라오케가 있습니다. 거기 들렸다 갈게요. 아, 잠깐만, 이거 저거 들었어야지. 됐다. 아, 제주라. 아, 안 돼. 아, 하나 들었다가 죽을 뻔했네. 돈. 저거 진짜 돈 많이 주거든. 1만엔. 우와. 엑스킥. 봐봐. 하나, 둘. 엑스킥. 하나, 둘. 제가 이 말고. 하나, 둘. 아야. 알았다. 그냥 죽어라. 헥토 파스칼기. 시바라 군내대로. 알견. 나 눈 좋지. 앗. 다 봤는데. 아, 근데 이거 하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내려왔네. 싸우다가. 에비스야. 아, 여기구나. 일단은 에비스야 거기 점퍼를 먼저 가. 아, 빨리 힙이 걸어. 왜냐? 옆에 자전거 있거든요? 이기? 와, 방어력 봐. 아, 헥토파스 칼. 아, 이제 덜 보았어. 헥토파스 칼? 뭐? 어? 뭐 한 거지? 깜짝이야. 와, 진짜. 개무섭네. 나보다 더 큰 걸 던지는데?
짜잔 뒤로 이렇게 끝 주워서 넌 이걸로 끝 파리체 블로킹 태그 지간 끝이 맞다 진 회축은 뭐야 회축은 그거 아닌가 웹툰 그거 하이스크롤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쯤인데 여기입니다 아까 가려던 곳에 코마키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아, 진짜요? 한번 가볼게. 안녕하세요. 팔로 왔습니다. 제가 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은접시 8개, 8만엔. 맞습니까? 그리고 아, 골드 로버 이거 1만엔 밖에 안 해. 우와. 5만엔, 1만엔 그리고 무지개 만든 나 이때까지 안 먹었네 뭐하니 금접시 10만 폭풍 양갱 뭐야 이거 버려 어? 아 이거 이건 내가 산 게 아니지 야 취소 어떻게 하지? 하루카가 1만엔이네 이거 이렇게 순식간에 30만 되는 마법. 감사합니다. 예, 만두 먹을게요. 만두. 500. 난という 味다. 와. 야, 나 배울 거 다 배울 수 있다. 잊었다. 휘몰아치기 강화. 뭐지 이거? 여러 적에게 휘말렸을 때 적들이 부딪히고 연쇄 충돌이 됐을 때 데미지 증가 지금 하면 안 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 리가드도 좋은데 아 일단 이거 해야 돼 꼭 이거 해야 돼 후웨이 거리 증가 999라뇨 좀 아니지 않습니까? 콤보 스피드 필수 아 이거 느린데 이거 찍으면 존나 빨라짐 더블 스웨이 이것도 필수 여기서 오늘 다 찍도록 합시다 응? 제아봉침 여기 제아봉침 있으면 존나 재밌겠다 아까 그 찍는 거 더블 스웨이가 162, 325, 325 파랑색이랑 초록색이 은근히 정말 많이 필요해 근데 이거는 파랑색이랑 초록색이 아니네요 이거 아 잠깐만 아 그냥 능력치 올리자 체력 좀 올릴까? 이 정도 해주고 히트 게이지 아 많아 제일 많아 이거 뭐야 이거 써 됐어 아 파란색 너무 적네 일단 이렇게 너무 같다고? 왜? 맞아 여기 한번 들렸고 이제 저 오른쪽 위에 서브캐 하러 가면서 가라오케 한번 가죠 싸우는 놈들이다 뚜샤 어 뭐야 아이씨 전화가 오는 순간 애들이 카무이와에 되었다 사라졌어요 히르다제 히르상 나이거다 나이거 아이고 너 무사한거니? 그래 히르 가즈마시입니까? 어? 이것은? 코난에 나오는 그 수수께끼의 나니? 누구냐 너는 곧 알게 될겁니다 쳐 나와 숨지 말고 도지마 다이거를 구하고 싶다면 내일 새벽 1시 카무로초의 아마노 빌딩으로 오세요 아마노 빌딩? 와보시면 알 겁니다. 예. 단 꼭 혼자 오셔야 돼요. 알겠어. 그럼. 뭐지, 이거 스토리인가? 내일 새벽 1시. 내일 새벽이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야지. 지금 12시 전인지 12시 후인 줄 알아야지.
방금 또 뭐 왔는데? 방금 또 메일 왔는데? 팀 메일이구나. 음주 효과. 취한 동안에는 거리에서 적이 싸움을 쉽게 걸어옵니다. 하지만 배틀 중에 히트 게이지가 잘 쌓입니다. 그죠? 예. 귀중품. 됐어. 가라오케가 여기쯤에 있을 텐데. 어? 가라오케 요런 데 있지 않나? 가라오케 꿀잼이거든요, 여기. 어, 여기 있다. 어디야? 어, 뭐야? 여기로 바뀌었구나. 가라오케 두 개인가, 그럼? 어. 야. 핫! 이거 목적지 설정. 아, 이렇게. 예. 샘유거리야. 어, 샘유거리 아니에요. 원래 샘유거리였는데 바뀌었네. 근데 저 녀석 바보인 게 주인공을 혼자 오게 한다는 거 학살당한 각오를 해야 가능한 건데. 키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때는 2잖아, 2. 2니까 키류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왜냐면 용과같이 6쯤에 가면 그쪽에 가면 애들 지나가는 사람 다 알아봐. 헐, 회장님. 헐, 4대 회장님이잖아. 다 알아보. 어디 가진 거지? 도망가는 거죠. 피레이. 존나 피자. 어, 잠깐만. 먹자. 아, 여기 처음 오는 곳이야. 저기요? 이라시아마세. 가장 적은 거. 지금 파랑색이랑 녹색이 제일 필요해. 아, 뭐야, 이 끝이야? 헐? 녹색이랑 파랑색이 없네. 그나마 이거. 여기는 세트 같은 거 없나봐요. 초록색. 파랑색. 됐다. 이렇게 먹어라. 아, 배고파. 저. 아, 몇 시간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예.